시즌 3를 통해서 처음으로 저희가 울더라에 선보이는 단체곡이잖아요. 맞아요. 의미를 담아서 일단 선배님들 곡으로 하고 싶었고 선배님들 노래 중에 뭐가 있을까? 지금 어떤 계절이죠, 여러분? 겨울이죠. 겨울이죠. 겨울 하면 생각나는 선배님들 노래. 그 중에서 저희가 또 애정하는 노래가 있어요. 다 같이 말해볼까요? 하나, 둘, 셋. 찬양! 내리는 그날 밤. 이렇게 따뜻한 노래를 저희가 여러분들께 이 노래를 불러드리면서 저희의 따뜻한 마음을 전해드리고 싶어서 이 노래를 골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첫눈이라는 곡이 뭔가 감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감성적인 부분을 좀 더 신경을 썼던 것 같아요. 뭔가 설레는 이 느낌을 꼭 담고 싶어서 이런 부분을 좀 더 신경 썼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또 저희가 여기까지 또 발라드랑 장르를 했었지만 저희가 했던 색깔과는 또 다른 좀 아련미가 들어가 있다고 생각해서 아련함 한 스푼 표현하기 위해서 특히 노래도 중요하지만 표정 진짜 어려웠거든요. 진짜 아련한 표정. 네. 이 러블리즈 선배님만의 그 특유의 그 표현을 따라갈 수 없어. 맞아요. 저희가 또 이제 빵씨나 쥐씨 같은 노래를 최근에 했었기 때문에 발라드도 여름밤 따뜻하고 이런 노래 했었어서 이런 표현하는 걸 좀 연습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표정 연습. 저 있어요. 오! 마지막 연연 엔딩 파트. 아! 그때만 기다릴래요. 이 파트가 너무 아련하고 하얗게 물들던 밤 날 기억해줘요. 나 말고 다른 파트도 있으니까 이 파트가 이 아련미의 최절정이지 않을까. 연습하면서 더 좋아졌어요, 이 노래가. 맞아요. 우리가 이 첫눈 물고 모두 세상의 사람들 마음을 따뜻하게 하겠습니다. 와! 아주 좋아요. 너무 잘했는데? 순간 히터. 이 원곡이 너무 러블리즈 언니들의 목소리가 너무 좋기 때문에 이 원곡을 정말 저희도 잘 할 수 있도록 진짜 열심히 할 거고요. 많이 기대해주세요. 많은 팬분들께서 이 첫눈 원곡을 들으시고 노래가 조금이라도 역주행 될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야, 큰 그림 대박.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첫눈을 부르고 러블리즈 선배님 버전 좋지만 로켓펀치 버전 첫눈도 너무 좋다고 찾아 들어와 주셨으면 이 말 듣는 것만으로 너무 뿌듯할 것 같아요. 로켓펀치 함께 할 거니까요. 많이 사랑해주시고 응원해주시고 기대도 많이 해주세요. 그럼 지금까지 로켓펀치였습니다. 안녕. 첫눈이 내리는 그날 밤. 저희가 시즌1 더라이브 시즌1 때는 회사 녹음실에서 했었고 두 번째는 이제 다른 스튜디오에 있었었고 이번엔 저희가 데뷔했던 쇼케이스장에서 점점 커지고 있어요. 스케일이. 그래서 오늘 울림 아티스트 모두가 라이브 촬영을 한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기대되는 진짜 완전 기대돼요. 약간 단위 콘서트는 느낌이야. 울림 맞아요. 맞아요. 맞아. 뭐야. 너무 기대되고 설레고 단체로 하는 더라이브는 처음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더 뜻깊은 날이 될 것 같습니다. 팬분들도 엄청 좋아해 주실 것 같아요. 제가 선배님 노래로 하니까 첫눈을 하잖아요. 완전 겨울 감성. 첫눈 얼마 전에 내렸잖아요. 아 맞아요. 열심히 준비하고 첫눈 촬영하러 갈 거니까요. 많이 사랑해 주세요. 한 번 더 보고 오세요. 한 번 더 보고 오게 비하인드 끝나면. 단체 곡이 첫눈으로 정해지고 나서 시정언니한테 연락을 했어요. 첫눈으로 정해졌다라고 말했더니 언니가 너무 기대된다고 그 첫눈이라는 곡을 후배들이 커버를 하는 게 처음이래요. 그래가지고 수정 언니가 기대하고 있겠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정말 긴장한 마음으로 잘 준비를 했는데 어떡해? 언니 어때요? 언니 완전 떨리네. 기대한 것만큼 잘 했나요? 나 조언도 듣고 너무 어려운 거예요 노래가 그잖아. 맞아요. 그래서 이제 언니 어떻게 부르냐 제가 수정 언니랑 파트 겹치는 게 있었어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불렀냐 이렇게 조언도 구하고 되게 재밌게 준비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수정 언니 파트를 되게 많이 했는데 너무 잘하신 거예요 원곡을. 맞아. 그래서 너무 어려웠어요. 감성이 진짜 남다르신 것 같아요. 잘 봐주세요. 화이팅 화이팅. 이니아를 해야 된다. 사투리예요? 이거? 사투리예요? 이니아를 해야 된다.
사투리 아니에요? 이 발음이 해야 된다. 해야 된다. 나 최근에 사투리 좋아. 마 고마해라 마. 사투리 진짜 어렵더라고. 미디어 착용 완료. 바로 드라이브를 위해 염색도 하고. 맞아요. 머리도 자르고. 드라이브를 위해 열심히 준비했어요. 제가 어쩌다가 K 언니의 파트를 맡게 되었는데 진짜 부담감을 엄청 가지는 중인데 잘 할 수 있겠죠? 인이어서. 아, 언니들은 진짜 쉽게 불렀겠지만 저희는 많이 어려운 노래더라고요. 그래도 첫눈이란 노래가 캐치들과 다른 많은 분들에게 선물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부르고 준비를 했으니까 꼭 선물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어떡해. 안녕. 첫눈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첫눈 고고! 빨리 네, 해봐 드릴게요. 셋, 둘. 예쁘게 찍혔길!